스케치를 이용해서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때로는 사진을 대고 그리는 것처럼 이 엔다캐드에서도 사진을 불러와서 스케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보면 배경 변경이 있습니다. 배경 변경을 통해서요,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크게 불러왔는데요. 좀 크기를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기준 스케치 평면이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의 비율을 200으로 바꿔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닥에 사진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진을 내가 필요한 라인을 따라서 그리는데 응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작업 평면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보인다 하면 얘 작업 평면을 잠깐 꺼도 괜찮겠죠? 직선을 이용해서 이 차의 외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대칭으로 생긴 그림들은 이제 한쪽을 그려서 대칭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직선을 그리고 직선에서 만약에 곡선으로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곡선으로 바꿔서 그리기. 그러면 클릭을 하면 여기가 곡선으로 바뀝니다.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다시 곡선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곡선으로 바꿔서 필요에 따라서 직선과 곡선을 바꿔가면서 외곽의 선을 지금 따라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왼쪽 면을 따라 그렸는데요. 마지막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듯하게 자른 다음에 좌우 대칭형으로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하나 그리면 이제 요 위에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또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요 스케치를 선택 숨기기 통해서 잠깐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클릭해서 선택해서 숨기기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을 바닥에 배경을 깔아놓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그렸다면 이제 배경을 끄면 이 사진은 사라지겠죠. 이 엔다캐드에서는 간단한 모형들은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급 탭에서 템플릿을 들어가면 다양한 2D, 3D 템플릿을 볼 수가 있는데요. 3D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해서 하나하나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있는 이 2D에서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기호와 같은 모양들이 들어있는데요. 아까 만들려고 했던 자동차 모양도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기본 작업 평면의 크기는 200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으로 줄인 다음에 정밀도를 높이면 원형 부분에 더 매끈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D 납작한 자동차 모양의 그림이 불러와졌는데요. 2D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돌출이나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모델링에 응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물론 템플릿에서 다양한 그림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여기 말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파일을 가져와서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파일을 가져올 때는 SVG 벡터 형식의 그림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잉크스케이프를 통해서 SVG 벡터 그림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에서도 SVG 파일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넌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영어로 검색하면 그 검색어에 맞는 벡터 파일, SVG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 SVG, 다운로드 받은 SVG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SVG 파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SVG, 이 2D 스케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델링에 응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스케치를 하거나 SVG 그림 파일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모델링에 응용하고 싶나요?